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배드합이 도쿄돔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체를 했죠.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바다 건너 한국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인데, 아마 배드합을 좋아하는 일본 힙합 팬들도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속담도 있듯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해서 굉장히 좀 보기가 좋고, 힙합 그룹의 어떤 말로들, 힙합 크루들의 말로들을 보면 미국 사례를 보면 사실 좋은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서로 끈끈하게 뭉쳐 있다가 결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잘못돼서 이제 서로를 디스하고 싸우고 굉장히 안 좋은 말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배드합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멤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8명이잖아요. 8명의 어떤 의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저는 배드합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워낙 배드합이 유튜브에 거의 뭐 2주 넘게 영상 폭탄을 막 떨어뜨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반응 영상을 찍기에도 사실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고, 근데 저는 이 영상만은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더 퍼스트 테이크에 출연한 배드합의 영상을 이번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드합의 명곡이라고 생각하는 챔피언 로드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려고 합니다. 자, 더 퍼스트 테이크에는 두 가지 영상이 올라왔죠. 가와사키 드리프트와 챔피언 로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배드합의 최고의 곡은 챔피언 로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챔피언 로드에 관련된 영상만 벌써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하나는 뮤직비디오 본편, 또 하나는 아마존 뮤직과 함께하는 그 퍼포먼스 있잖아요. 락 리믹스 한 거. 근데 이번에는 The First Take의 라이브 퍼포먼스. 제가 이렇게 세 번이나 같은 곡을 퍼포먼스 하는 이 힙합 그룹을 언급한다는 것도 처음이지만 제가 그만큼 굉장히 꽂힙니다. 저는 이거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거의 매일 들어요. 왜냐하면 지쳐있다가도 이 곡을 들으면 알 수 없는 뭔가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를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그 기운이 나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미국 래퍼들 중에 밍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곡은 가장 미국 힙합 래퍼들 중에서 밍밀의 음악적 분위기가 좀 맞닿아 있어요. 밍밀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이 있고 하이톤에 내리꼽는 래핑을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음악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 왔어요. 랩 스킬도 워낙 뭐 대단한 래퍼인데다가, 그리고 또 밍밀의 가사 보면 다들 이제 무명에서 이제 유명한 래퍼로 성공하게 된 어떤 자신의 어떤 서사를 곡에 잘 표현하고 또 야망을 표현하는 래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곡에는 배드합의 그동안의 무명에서부터 지금 최고의 랩스타가 된 데에 대한 그 과정이 가사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무시받던 내가 어떻게 랩스타가 됐는지. 그냥 저는 이 곡 들으면서 그동안 배드합이 고군분투해왔던 삶은 영어로 얘기하면 do or die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멋있죠.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 이 곡을 들으면 그냥 힘이 나요. 그냥 엄청난 힘이 느껴져. 배드합 멤버들의 그 뭐지,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멋있는 표현을 하자면 태산도 움직일 만한 약간 그런 힘이 있잖아. 저는 그래서 이 챔피언 로드를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배드합의 The First Take에 출연해서 부른 챔피언 로드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멋있다. 의상도 블랙톤으로 맞춰가지고.
티파블로가 배드압의 어떤 서사를 처음부터 멋있게 표현하더라고. 아. 코에로. 아. 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엔세지가 그냥 미친 듯이 그 토해낸 듯한 이 벌스. 아, 저 이거 들을 때 막 부글부글해 내 심장이. 야. 후! 와. 어, 나 소름 돋아. 와, 그냥 막 이 배드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벌스를 맡은 래퍼예요. 벤세지. 와, 너무 대단해. TZ. 예. 와. 아, 라면으로 배를 채우다 인생을 탈출해 정상으로 향하다. 어, 아, 멋있는 가사예요. 어. 배고픈 시절이 있었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지만 배드업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가와사키 사우스사이드. 프레셔.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아, 또 순간 또 까먹을 수도 있지. 긴장한 나머지. 오. 바크. 바크의 벌스도 좋아. 예후. 예. 아. 이 가사의 내용을 줄이면 그거예요. Do or die. Ride or die. 이거죠. 달리든지 아니면 죽거나요. 영파토. 아, 박력 있어 좋았어요. 공연할 땐 늘 감기에 걸려. 티켓은 매진되고 자리는 꽉 찼어. 공연할 땐 늘 감기에 걸린다는 말도 또 약간 은유적으로 자랑하는 표현인 거죠. 예. 바이러스. 헤드샷. 프레셔. 아. 네, 와이저의 훅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 진짜 시소가 있으면 딱 가운데야.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어서 무게감이 있어요. 지키드. 이 곡에서 가장 유연한 벌스를 갖고 있죠. 너무 좋아. 가사 진짜 좋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자동 번역한 가사로 보고 있지만 지키드의 가사 제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 같아. 빙고! 오! 이거 들으면 진짜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야. 오! 오! 벤테이가. 아, 예. 헤드샷. 프레셔. 아. 아, 이건 진짜 배드업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이 점점 잊혀지더라도 이 곡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 아, 진짜 멋있다. 힙합에서 제가 뭐 올드한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얘기하는 어떤 뭐 사랑 얘기, 말랑한 가사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근데 인생 서사를 표현하는 가사라고 하더라도 뭔가 막
눈물을 쥐어짜는 뭔가 감성적인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약간 건조한 가사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는 굉장히 무시받고 이러고 자랐는데 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어. 왜? 달리지 않으면 난 죽음밖에 없거든. 낭떠러지가 있다는 생각으로 달렸어. 하니까 지금은 이까지 올라왔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고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달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나는 너무 멋있는 거지. 이 곡은 특히 멤버들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할 뿐만 아니라 좀 모발을 곤두서게 만드는 이들의 어떤 강한 힘, 강한 패기,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게 배드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배드업의 다른 히트곡들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곡을 들을 때는 유독 저한테도 그냥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뭔가 다 해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고 나한테 최면을 걸게 만드는 곡이 이 곡이야. 여러분들도 인생이 맨날 행복할 수 없잖아요. 막 기운 빠지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뭔가 사면초과에 빠지는 일도 있는데 이 곡 들으면 내 안에서 몰랐던 부스터가 작동을 합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와, 이걸 지금 제가 이 챔피언 로드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지만 다시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정말 명곡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